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판다스 모듈을 이용해서 만들었던 표, 데이터 프레임의 내용을 채워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판다스 모듈에서 표를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컬럼, 인덱스, 컨텐츠이고요. 컨텐츠는 제가 임의로 붙인 이름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각 부분을 리스트로 작성해주고, 데이터 프레임 메소드로 내용이 0으로 된 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dfmaker라는 함수로 쉽게 표를 만들어 보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만들었던 dfmaker라는 함수로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판다스 모듈을 pd라는 별명으로 임포트 해줄 거고요. 이 dfmaker, 데이터 프레임 메이커의 내용은 컬럼의 개수, 인덱스의 개수,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을 어떠한 한 문자나 숫자로 채울 건데 어떤 걸로 채울 건지 이런 식으로 매개변수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실행을 하고 dfmaker 2x2로 할 것이고요. 0으로 채워 보겠습니다. 그래서 df라는 변수에다가 적어서 df가 바로 출력되게끔 이렇게 구성을 하고 실행하면 이렇게 컬럼과 인덱스 그리고 컨텐츠 내용이 다 0으로 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내용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는 채우려는 부분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먼저 컬럼은 데이터 프레임 변수 뒤에 .columns라고 하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면 이런 문구가 나오게 되는데요. 요소가 0, 0인 리스트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실 정확하게 리스트는 아니지만 리스트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덱스는 어떻게 선택할까요?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바로 눈치를 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변수 뒤에 .index라고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선택하면 0, 0이라고 알려주네요. 이제 바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df columns를 먼저 실행하면 이렇게 00이라고 알려주는데요. 아까 제가 이게 리스트처럼 쓸 수는 있지만 리스트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리스트처럼 쓸수 있다라는 거는 뒤에 인덱싱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뒤에 0을 붙이면 이 앞에 있는 요거를 알려줄 거고요. 1을 쓰면은 요 뒤에 거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둘다 0이기 때문에 좀 구분하기가 힘듭니다만 입력을 하고 나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그냥 이게 리스트라고 생각하고 국어, 수학 이런 식으로 리스트처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하고 다시 df를 보면 자, 컬럼에 국어 수학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dfColumns를 다시 선택하면 국어 수학이라는 리스트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여기 뒤에다가 0을 하면 국어가 나오겠죠. 그리고 1이라고 하면은 그 뒤에 있는 수학을 반환해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df에다가 dfColumn에 국어 수학을 집어넣었고요. 인덱스에도 이제 넣어봐야겠죠. dfindex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0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철수 0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df가 이제 철수 0이. 그래서 컬럼과 인덱스가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과 인덱스의 내용을 다 채웠으니 컨텐츠 부분을 채워야겠습니다. 컬럼과 인덱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컨텐츠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선택하는지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가로줄로 선택하는 방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변수 뒤에 로케이션을 뜻하는 .loc를 입력하고 대괄호 안에 철수라는 문자열을 넣게 되면 인덱스가 철수인 가로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경우에 저런 식으로 인덱스를 직접 입력하는 것보다는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게 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고 싶을 때는 LOC 앞에 I를 붙이고 대괄호 안에 몇 번째 요소인지 숫자로 적게 됩니다. 인덱싱을 하는 거죠. 0이라고 적게 되면 첫 번째 가로줄인 철수가 있는, 철수가 인덱스로 있는 가로줄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선택해서 내용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df 다음에 loc를 먼저 써서 철수라고 하면은 이제 철수가 있는 그 줄을 다 선택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아무 값이나 넣어 볼게요. 70, 90. 그러면은 이제 철수의 이 시험 점수가 국어는 70, 수학은 90.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df를 다시 여기서 확인해 보면 이 값이 그대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이다두 개를 넣을 수도 있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리스트니까 요거의 첫 번째 요소는 요 70이 들어가 있는 요 칸이 되겠죠. 요거를 100으로 바꾸면 요한 칸만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df loc가 아닌 iloc를 해서 0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 철수, 여긴 1로 해볼까요? 1로 하면은 0희가 들어있는 0희의 점수가 나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80, 80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df가 이제 원하는 숫자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로 줄로 입력해 보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세로 줄은 LOC 같은 군더더기 없이 데이터 프레임 변수 뒤에 대괄호를 쓰고 수학 문자열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수학이 컬럼으로 있는 세로 줄을 선택해 주겠죠. 세로 줄에서도 문자열을 입력하는 게 아닌 몇 번째 줄을 선택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수학 문자열 대신 df.columns를 써서 컬럼의 몇 번째 요소를 선택해 주는 거죠. 수학 같은 경우는 컬럼의 두 번째 요소이기 때문에 df.columns 대괄호 1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df 대괄호 수학과 동일한 명령이 되는 거죠. 이 안에 숫자를 다시 0으로 만들어 놓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df 인덱스가 철수 0이 이렇게 하면은 df가 이제 초기화 되겠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자, 국어가 있는 세로 줄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df 다음에 군더더기 없이 그냥 국어라고 선택하면 요 줄을 선택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0, 20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은 세로 줄로 이렇게 숫자를 넣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이 df 국어라고 하면 요두 줄이 되는데 이것도 리스트처럼 쓸수 있기 때문에 요거에 뭐두 번째 요소 20이 되겠죠. 20을 80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국어, 수학 이렇게 넣지 않고 몇 번째 줄 이런 식으로 넣고 싶다면 아까 우리가 이 수학을 적지 않고 몇 번째 컬럼에 몇 번째 있는 요소라고 선택하기 위해서는 df.columns 자, df.columns가 국어와 수학인데요. 여기서 1을 선택하면은 수학이 되죠. 그래서 수학을 적지 않고 요것을 그대로 여기다가 넣게 되면은 이 수학이 컬럼으로 있는 세로 줄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리스트로 90, 80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은 이렇게 채워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비어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원하는 내용으로 채워보는 작업을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완성된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수정하는 작업을 해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열을 추가한다거나 행을 추가하는 그런 작업들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